네, 안녕하세요. 하은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. 자, 짜잔! 바로 헤어 코스톨에서 나온 헤어팩인데요. 저 뭔가 달라진 거 없나요? 자, 저 하은이도 염색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, 여러분. 활동할 때는 이제 탈색을 엄청 많이 했었고요. 이제 아무래도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염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릿결이 장난 아니에요. 진짜 막 거의 죽은 나무 마냥 막 끝도 거의 갈라지고 푸석푸석하고 부시시해지고 탈색을 하면은 데미지가 되게 크게 오잖아요. 근데 저는 또 머리가 워낙 얇고 잘 상하는 편이라서 그냥 드라이기나 아무것도 안 해도 상하는 편이었는데 염색까지 하고 탈색까지 하니까 머리가 못 버티는 거예요. 그래서 자주 이렇게 그냥 저절로 끊기고 중간에 막 이러니까 머리가 안 자라요. 그러니까 와막 계속 자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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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니까 계속 머리가 제자리인 거예요. 근데 진짜 머리가 저도 이렇게 막 허리까지 기르고 싶은데 여자들은 그렇잖아요.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이게 끝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. 가뜩이나 이제 머리도 잘안 자라는데 머릿결도 안 좋고 자 끊겨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헤어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. 저는 샴푸를 할때 무조건 트리트먼트를 써요. 트리트먼트를 쓰고 이제 좀 딥하게 좀 스페셜하게 케어를 할 때는 좀더 영양가가 높고 좀 딥으로 트리트먼트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써보고 너무 강추하는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자, 헤어코스토리에서 나오는 헤어팩인데요. 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, 이렇게. 이게 하나는 그냥 이렇게 트리트먼트로 되어 있고요. 하나는, 이제 두피 스케일링이랑 헤어팩이랑 트리트먼트 세 가지를 한 번에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. 평소에는 저도 이제 자주 트리트먼트 솔직히 하기가 은근히 어려운 거 아시죠? 왜냐면은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나서 흡수시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샤워를 좀 급하게 하거나 할 때는 그냥 저도 샴푸에다가 일반 가벼운 트리트먼트로 헹궈내는데 영양을 좀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아예 먼저 샤워를 다 하고, 먼저 머리를 감고 샴푸를 하고,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바르고, 머리를 이렇게 묶어놔요. 그리고 이제 세수도 하고 이제 몸도 씻고 이러는데 이 헤어코스톨이 딥케어 뉴트리션 헤어팩은 극손상, 저 하은이처럼 이렇게 머리가 엄청 상하신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잠깐의 이런 생명을 불어넣는? 무조건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이런 손상 모발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제품인데요. 자, 재질을 보면은 향도 되게 좋아요. 약간 꽃향기 그런 게 나고요. 이렇게 약간 진짜 크림 같은 느낌 점성보 되게 좋아요. 이 점성 보시면은 이 점성이 맞지? 이렇게 좋거든요. 그래서 부드럽게 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. 제가 한번 해보고 느낀 점은 진짜 처음에 바르고 나서부터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게 있어요. 왜 이게 헤어 제품을 많이 쓰시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딱 발랐을 때 미끌거리는 그 제품이 있고 처음에는 발랐는데 미끌거리는 거 모르는데 마르고 나서도 이게 트리트먼트가 된 건지 안된 건지 그런 제품들이 몇개 있는데 이 에어코스토리는 정말 바르는 순간 만져보면은 와, 벌써 부드러워지고 있다, 내 머릿결이. 이게 느껴지고, 막 헹구고, 헹굴 때, 그 느낌 아시죠? 헹굴 때막 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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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미역처럼 그런 넘김이 너무 부드럽고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, 보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보습과 영양이 확실히 들어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,